아니 임자 없다고 뭐 아무나 껴안아도 돼. 그러니까 너무 좋은 좋아가지고 네네. 그냥 막 덜렁 껴안는다든지 네네. 또 사진 찍을 때 그냥 막 팔짱을 푹 낀다든지 네네. 막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찍는다든지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흔히 예능을 끊으세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도 좀 고심을 했어요. 그러니까 좋은 많이 알려지고 네네. 이제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볼 때는 그게 호의적인 거잖아요. 그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니까. 생각을 하니까 네네. 이렇게 이제 할 때 약간 이제 아직 저도 적응이 좀 덜 돼가지고 어떨 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끼안고 있는데 내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다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. 저는 이게 걱정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럼 고창석 씨 본 모습은 뭐예요? 기억 뭐예요? 그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. 아, 원래는 이제 그 극단에서 네. 후배들한테 아주 오만 선배였는데 예능에 나오면서 기용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 선배는 과연 정체성이 뭔가.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약에 막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또 제가 원래 모습 있잖아요. 그게 나오는데. 거칠고. 그게 사실은. 예를 들면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실망하실까 봐.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. 저도 저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저도 방송에서 되게 이렇게 좀 여성스럽고 귀엽고 뭐 깜찍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깜찍은 빼고 얘기해요. 깜찍은 빼고 얘기해요. 그래야죠. 이런 거 남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. 깜찍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방송 이미지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. 가끔 제가 현실에서 저를 마주친 분들한테 저도 기분 나쁠 때 있고 막 당연하죠. 남성스럽게 할 때가 네.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이건 무슨 이게 연기인가 저게 뭔가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많죠. 그래서 제가 항상 밖에서도 항상 그렇게 깜찍해야 되는지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. 어떻게 이 고민을 좀 풀어주세요. 생긴 대로 사세요. 어떻게 이 세상 사람 비율을 다 맞추고 네. 살 수 있습니까? 그렇지. 제가 전에 그 김제동 씨하고 네. 제주도 가는데 제동 씨도 이렇게 보면 재밌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제동 씨 보고 손바닥하고 소리가 펑 나도록 뒤통수로 때리면서 와 김제동이 아이가 이러니까 몸이 휘청하더니 어쩔 줄을 몰라고 화가 나긴 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재밌게 보여주니까 그렇죠. 그 사람은 친근하다는 그러니까. 표현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네네.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좋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밖에 네. 아니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 요구 저 사람의 저 요구를 다 맞춰야 된다는 이것도 욕심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욕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뭐 오해나 비난 정도를 감수해야 삶이 조금 자유롭지. 그러니까 남을 해치거나 손에 끼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실망, 아까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갖는 그 기대를 자식이 다 짊어지면 잘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짐이 무거워서. 그건 그분의 고민으로 그냥 두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좋아요. 선생님, 이게 지금 우리 고창수 씨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화를 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. 네? 이 캐릭터상으로 이게 몰고 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아니 화를 내는 성격은 낮으세요. 아니라니까요. 근데 선배님 헷갈리시죠? 참나.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하루에 내가 한 달을 정해놓고 몇 번 화를 내는가. 네네네. 많이 내봐야 한두 번이에요. 하루에? 아니 한 달에 발을 안 낸다니까요? 잠깐만요. 여자 MC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. 한 달에 몇 번 당신을 보는 줄 아세요? 아니 내가 화낸 적이 있어요? 아까 짜장면 할 때 화내셨죠? 아까 짜장면 할 때 화내셨죠? 언제요? 아니요. 시켜먹을 걸 했다? 시켜먹었으면 금방 먹는 건데. 야 이겼더라! 좀 빨리 해! 이게 아니고 그냥말로 이제 그런 게 설정이에요. 어우 저 아까 막 땀 나갖고 저는 그런 게 설정이에요. 뭐 설정을 갖다가 그 진실로 받아들이냐 이거죠.
아, 그 얘기하고도 뿌리고 그래요. 이거 봐. 아, 그 얘기하고도 뿌리고 그래요. 이거 봐, 하잖아. 이런 게 설정이라니까요. 말을 낸 게 아니에요. 근데 자꾸 몰고 가니까 사실 제가 어디 가면 되게 좀 제 스스로도